근데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그 엽기적인 이런 사진 예술과 관련된 범죄는 그 이동식 사진가 살인 사건이에요. 아,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1983년 1월 구로구 호암산, 지금은 금천구예요. 금천구 호암산에 낙엽이 쌓인 곳에서 한 여성의 그 시신이 네. 발견돼요. 아이들이 놀다가 시신을 발견하는데, 사실 제가 이 지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유가 이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요. 제가 여기 살았거든요. 저희 뒷산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그 살인 사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이때 시신이 발견되니까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고요. 조사를 해본 결과 24살의 여성으로 밝혀졌고요. 독극물을 먹고 이제 죽은 걸로 사인은. 그 여성은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이었고, 그래서 이발소의 단골 손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쭉 탐문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단골 손님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하나씩 만나는 과정 중에 그 범인인 네. 이동식, 당시 사진 작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동식은 특수절도 등으로 전과 3범으로 복역을 마치고 다 마치고 나와서 대관공으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진 작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경찰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자신은 뭐 사진 작가고 하면서 막 사진을 이제 보여주겠다고 보여주는데, 사진이 대부분 그 여성의 누드를 찍은 사진이고, 근데 일부는 되게 엽기적인 장면들이 있는 거죠. 막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같은 것도 있고, 막 피가 나는 장면도 있고. 근데 자신은 이제 이게 컨셉이라고 하는데, 그 경찰들이 그 사진을 막 열심히 보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뭔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게 포착이 돼요. 그걸 이제 그 눈썰미가 뛰어나신 이제 경찰 한 분이 본 거죠. 그 사진에는 그 하얀 베일을 쓴 여성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심상치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 그 죽은 그 사람이 맞다. 죽은 사람이 맞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결국은 집에서 21장의 사진을 찾게 돼요. 이 죽은 여성의 사진을 찾게 되는데, 이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죽어가는 과정을 찍은 거예요. 이동식은 사건이 일어난 1982년에 이발소에서 이 희생된 여성을 만나서 내 모델을 해달라고, 모델을 해주면 내가 유명하게 만들어 줄게 해서 잘 유혹을 해가지고 산에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청산가리가 든 약을 주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걸릴지도 모르니까 이걸 미리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걸 먹었더니, 이제 그때부터 청산가리에 의한 중독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사진으로 담은 거예요. 근데 일단 본인은 어떻게 둘러댔냐면은,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 그런 설정을 찍은 거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습인 척 찍은 연기해라. 거고, 우리는 헤어졌다. 아마도 여성이 나중에 자살을 한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사진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희생자 주위에 풍경이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것과 실제 범행 현장의 모습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은 헤어지고도 다시 원위치로 가서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는 건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진을 당시 아주 유명한 그 다른 사진 작가에게 맡기게 돼요. 분석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그 사진 작가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사진이 그 해상도가 좋다 보니 사람의 솜털까지 다 보이는 정도로 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이 솜털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이 일단 사망을 하면 그때부터 솜털이 서서히 이렇게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이 너무나 해상도가 좋아서 솜털이 다 보이는 상황이라서, 분석을 통해서 21장의 사진 가운데 1번부터 16번까지는 살아 있었고, 16번, 17번 사이에 사망을 한 것으로. 그래서 17번부터 22번까지는 솜털이 눕는 걸볼수 있죠. 이미 사망한 이유기 때문에. 그럼 살아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찍은 거네요. 그렇죠.
아까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 또 말을 바꿔요.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죠. 살인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자 이동식의 전 처가 1972년에 행방불명이 됐는데 혹시 이것도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이 각종 여죄 추궁에 들어갔는데 이동식이 이제 말을 오락가락하면서 뭐 자기가 뭐 살해하고 매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가서 파보니까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혼란을 주는. 결국은 밝혀지진 않아요. 결국은 그 행방불명된 전처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고요. 이 사건이 이제 하도 엽기적이다 보니 해외 토픽에까지 소개가 됐대요. 근데 그냥 이 사건은 빨리 묻히게 돼요. 별로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당시 그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앞둔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건을 빨리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빨리 종결을 시키고 재판도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 그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사형이 집행돼요. 1982년이니까 네. 86년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권영쌤도 이 사건 들으신 적 있다고? 예,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이 스터디 케이스 스터디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됐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범죄자는 처음에 그 자기가 사진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 사진이 굉장히 끔찍한 사진이었어요. 처음에 막 닭을 죽이고 막 닭의 피가 물 막 뿌리고 뭐 네.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끔찍한 사진을 전시회에 보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런 충격적이고 뭔가 예술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분석을 해본 바로는 이 사람이 살아온 성장 배경 중에서 무언가 공식적으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게 그 속에 첫 번째의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장면들로 인해서 자기가 계속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과도하게 그렇게 범죄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이유였건 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예술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살인이고. 살인이죠. 뭐 어떻게, 예. 너무 명확한 살인 범죄고. 그렇습니다. 내가 했던 거는 범죄라기보다는 예술 행위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형법상 정당 행위다라는 네, 주장을 네. 많이 하는데 그런 식의 주장이 정말로 예술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인간의 생명은 예술 창작이라는 명목하에 그 도구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 네.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한 거죠. 예술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언제나 논쟁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그 도구로 했을 때에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는 넘을 수 없는 선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의 경우는 사진을 찍는 것이 이 사람은 이제 범죄였던 거고 사진이란 것은 사실 그 순간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담기 때문에 찍는 사람의 의도대로 담기진 않아요. 그래서 또 그 범죄를 밝힐 때 사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네. 했던 것이죠.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폐쇄가 됐는데 인크로챗이라는 범죄에 대한 그 정보를 주고받는 그 앱이 있었어요. 한 6만 명 정도가 이제 사용하는 앱이라는데 당시 토피포스라는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마약상이 있는데 그래서 영국 경찰들이 쭉 보니까 이 친구를 잡아야겠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접근을 해봤지만 잘 걸려들지 않아서 막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치즈라고 하면서 치즈를 이렇게 손에 든 사진을 찍어 올린 거예요. 본인의 신분은 드러내지 않고 근데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이 해상도가 너무 좋잖아요. 네. 경찰이 그 SNS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손에 지문이 보이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아, 저 지문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확대해가지고 그 예, 이제 포렌식 팀에 넘겼고 이렇게 지우고 있는 거래요. 그 지문을 분석해서 범인을 야. 잡아서 이제 칼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검거가 됐고요. 그 징역 13년 6개월을 행을 받게 됐고 자신의 의도로 다른 의도로 뭘 찍고 있지만 나는 본의 아니게 증거를 남기게 되죠. 끊임없이 모든 범행은 흔적을 네, 사진에도 네. 남긴다. 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힌다. 주차장에 있다 보면 카메라 수십 대 둘러싸인 기분이에요. 블랙박스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다 눈이죠. 이게 눈이죠. 누굴 찍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의도로 뭘 찍고 있지만 나는 본의 아니게 그 사진의 일부가 돼서 증거를 남기게 되죠. 끊임없이. 지금 뺑소니 말고 자동차로 일으킨 범죄 중에 굉장히 저한테 기억에 당시에 남았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 아, 다들 네. 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991년 10월 19일인데 그때는 여의도 공원이 아니라 여의도 광장이었죠. 예. 근데 그 여의도 공원 되기 전에는 거기 정말 다 아스팔트. 예. 예. 지금 한강 둔치처럼 거기 이렇게 많이 갔던 맞아요. 거예요. 예. 맞아요. 그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이 사고가 일어난 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사람 많이 모였죠. 아이들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하는데 녹색 라이드 한 대가 갑자기 질주를 해서 들어와요. 200m를 가면서 23명을 쳐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20살 김용재 씨가 훔친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아 광장에서 주말 오후를 보내던 학생 시민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KBS 본관 앞길에서 여의도 광장 쪽으로 차를 과속으로 몰아 닥치는 대로 사람을 치어서 12살 지군과 6살 윤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학생과 시민 21명이 한꺼번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이들로 주말을 맞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의도 광장에 놀러 나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이 차가 들어오자마자 초등학교 5학년생 자전거 타던 아이를 치워요. 아이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합니다. 조금 있다가 6살짜리 아이를 또 칩니다. 이 아이도 바로 사망합니다. 그때 방송 뉴스를 보니까 그 아이도 속도가 시속 100km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알았죠. 아, 저게 사람을 치러 오는 차구나. 막 도망을 가죠. 살인질주네요. 살인질주죠. 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뭐 피투성이에 뭐 부서진 자전거 파편, 뭐 옷까지, 뭐 신발 막 이런 거 널려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일단 그 차 주위로 몰려듭니다. 몰려들어가지고 이거 누가 운전했냐. 막대기랑 이런 걸로 차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을 끌어냅니다. 끌어냈는데 옆에 있던 여자 중학생이 잡고 가까이 오면 내가 이거 찌르겠다. 다행히 너무 이제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건데 벨트 버클에 찔려가지고 뭐 요거는 이제 그 여학생은 안 다쳤고 옆에 있던 시민들이 칼 든 손을 잡고 완전히 분노해서 붙잡았죠. 경찰차 오고 이제 뭐 앰뷸런스 오고 해서 이 녀석도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저도 이제 사회부에서 경찰 기자를 할 때 가끔 흉악범 잡힐 때 그 경찰서로 막 가거든요. 그럼 보통 범인들이 이렇게 잠바 같은 거 눌러쓰고 말 안 해요. 그냥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 이 녀석은 정말 많이 떠들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물어보면 카메라 앞에서 사람이 싫어져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싶었다. 이제 살아봐야 마찬가지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죽자. 뭐 이런 말을 막 합니다. 범인 누굽니까? 김용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져갖고요. 한마디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갖고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좀 불행한 삶을 살긴 살았어요. 되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약시였는데 안경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안경도 못 끼는 그런 정도의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눈이 나쁘니까 운전면허도 없었어요. 네. 아, 무면허로 지금? 무면허. 그 차도 훔친 차였고요. 세차장, 나이트클럽, 뭐 인형공장, 중국집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눈이 너무 나쁘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금방 잘리고 계속 울분에 찬 삶을 살았던 거죠. 텔레비전을 보는데 여의도 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불행한데 너희들은 행복한 것 같고 너희들도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인질주를 해요. 카메라 앞에서 대고 나는 어차피 이 세상 이제 살아봐야 마찬가지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당시에 한창 유행했던 그런 말 쓰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런 놈이 쓸 말은 아니죠. 김용재 같은 사람이 쓸 말은 아니고 자기가 치워 죽인 어린이들은 뭐 무슨 죄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용재는 사형 판결을 받았고요. 우리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 사람은 30살이 되기 전에 사형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사회의 문제라고 이제 가끔 표현하잖아요. 김용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모나 자기에게 뭔가를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조금의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뭉뚱그려서 이런 사회란 것이 나 아닌 모든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인간 중에 누구라도 해를 입히는 게 복수를 하는 거다는 것도 아주 이상한 개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를 설정하고 거기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죠, 사실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노를 좌절로 이어지기 전에 단계가 뭐냐면 무력감이에요.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에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분노로 치환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유형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묻지마 범죄 사건은 이게 접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건이 또 있었나요? 네,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요. 2004년에 있었던 평택 영아 청부 납치 사건입니다. 되게 끔찍하지만 되게 슬픈 사건이기도 한데 2004년 6월 15일에 강원도 미시령에서 어떤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당시 시신의 상태에는 온몸이 이제 끈에 묶여 있었고 포대자루에 이렇게 씌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신원조회를 해보니 20일 전에 실종 신고된 21살의 고 씨였어요. 근데 이 고 씨라는 여성이 실종 신고될 당시에 생후 70일 된 아들도 함께 실종 신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현장에는 아들은 전혀 없었고 경찰이 당연히 아들에 대한 수색이나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아들은 전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남편에 대한 그 용의점도 전혀 없어서 이 사건이 완전히 미궁에 빠지고 갑자기 이제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네. 아주 우연한 기회에 경찰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제 찾게 돼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7개월 뒤인 2005년 1월 22일 경찰이 강남에서 순찰 중이었거든요. 근데 순찰 중에 그 뺑소니 사고로 그 수배 중인 차량을 우연히 발견을 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인 지난 22일 경찰은 검문하던 중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는 아니었어요. 오토바이랑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그런 상대적으로는 경미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뭐 다가가서 좀 얘기를 하자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다른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단순 뺑소니가 아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거를 했어요. 근데 그 차 안에는 A와 B라는 남성 두 명이 있었고요. 네. 당시 차 안에는 좀 흙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었고 삽과 장갑이 있었고 조수석에 있는 글러브에는 휴대전화 중에 배터리가 하나가 없고 조금 망가진 것 같은 휴대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휴대전화를 좀 이렇게 고치고 복구를 하거든요. 휴대전화 안에 내장되어 있는 번호로 경찰이 다 전화를 걸어봐요. 근데 대부분 뭐 없는 번호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전화를 다시 해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 그 사람이 너무 놀랐다. 자기 지금 이 번호가 7개월 전에 살해당한 내 친구의 번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휴대전화가 그 미시령에서 발견된 그 고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결국 범인이었나요? 네, A와 B씨가 평택에서 아이를 안고 산책을 나왔던 21살 고 씨와 그 아이를 납치해서 차량에 태우고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엄마가 너무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엄마를 살해하고 또 시신을 이제 안매장하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러면 누구에게 줬느냐. 심부름 업체 사장 정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A와 B씨도 이제 범행을 부탁받은 거예요. 아이를 구해와라. 심부름센터 직원인 범인은 갓난아이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기도 평택에서 고 씨와 갓난아기를 납치했습니다.
고씨는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 치다 살해됐습니다. 내가 갑자기 막 그래서 버리 그래 버리니까 제 막 당황해 갖고 화가 있어갖고 막 그러다가 그냥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명할 수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그럴까요. 그래서 원래 이 아이를 구해오라고 부탁한 의뢰인은 그게 궁금한. 예, 30대 여성 김 씨였어요. 김 씨는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에게 성별 상관없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신생아만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네. 뭐? 그 부탁의 대가로 4천만 원을 착수금으로 주고요. 성공했을 경우 3천만 원을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 의뢰인 30대 여성 김 씨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너무 황당하게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기도 했지만 이미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엄마이기도 했어요. 한 가정의 또 유부녀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 씨가 남편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막 다니면서 어떤 한 5살 어린 남성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 남성이 잘생겼고 좀 부유했고 해서 김 씨 입장에서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교제를 하지만 이 남성은 선뜻 이 김 씨와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임신했다고 얘기하면 결혼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사실 이제 임신했다라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돼요. 근데 김 씨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 자체를 하객이나 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부르지 않고 조촐한 결혼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명분으로 우리 친정 부모나 가족들이 많이 해외 외국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 씨 쪽 사람으로 왔던 하객들은 전부 다 그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온 하객 알바생들이었고요. 그 하객 알바생 중 한 명이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였던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기죠. 임신을 했다고 했으니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임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김 씨는 되게 결혼을 할 때부터 머릿속으로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친정이 있는 뭐 미국에서 원정 출산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디서 아이를 구하면 되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이 김 씨는 아이를 낳으러 미국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 결혼한 남성 부모 쪽으로부터 출산 비용 이런 명목으로 4천만 원까지 받아요. 근데 결국에 이 4천만 원은 아이를 납치해달라는 의뢰의 그 착수금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신생아를 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가 보육원도 돌아다녀보고 근데 저 이 부분이 되게 끔찍한데 병원 신생아실도 막 아이를 납치하려고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훔치려고? 네. 들어갈 수가 있나요? 왜 그러니까 보이는? 좀 경비가 삼엄하니까 다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무튼 이런 저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받은 아이는 못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4천만 원을 돌려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미 정 씨라는 사람도 도박, 사업, 부채가 너무 많아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 씨가 A와 B를 포섭을 해서 납치 지시를 합니다. 아이를 구해오라는 납치 지시를 하고 A와 B에게 그 납치의 대가로 고작 1,5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1,500만 원에 이 A와 B는 아이를 납치하고 그 아이의 엄마까지 살해하는 진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자, 궁금한 거는 그 아기. 아기의 생사여부가. 아이는 무사히 잘 크고 있었다고 해요. 김 씨 여성과 새로 결혼한 그 남성 사이의 아이로 둔갑이 되어서 아이는 무사히 친아빠의 품으로 돌아갔다곤 하지만 너무 끔찍하고 되게 너무 슬퍼서. 동건왕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임신을 했다고 속인 김 씨는 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는 이럴 줄인지 몰랐어요. 못 키우는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아이를 원했던 건데 이런 걸 원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한 번에 세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예, 그 죽은 엄마도 너무 안 됐고 또 이 김 씨에게 속은 다른 가족들도 양쪽 다.
김 씨 남편도 황당할 것 같아요. 김 씨 친자식들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남편과 친자식은 갑자기 엄마가 살인 교사범이 그리고 그렇죠. 속아서 결혼한 이 남성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거는 한 사람을 살해한 거 이상의 처벌이 네.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살인을 직접 하고 아이 납치하고 이런 정범들은 A와 B 씨는 무기징역에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정작 이 사건의 모든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 씨 여성과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는 5년밖에 선고를 못 받았어요. 왜냐? 살인에 대해서는 앞에 사건과 너무 다른데요. 네, 살인에 대해서는 죽이라는 계획은 아, 난 하지 않았으니까 정범들은 사실 교사한 것 이상으로 범행을 실행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다만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거나 조금의 과실이 있었다면은 처벌을 받는데 이건 완전히 네.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이기 때문에 징역 5년만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외양만의 행복을 쫓는 가치관이 전도된 여자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의 비극적 만남이 아기를 출산한 기쁨으로 가득한 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폐륜적 납치와 살인을 불러왔다 라고 좀 이 부분을 밝힙니다. 강하게 밝힙니다. 피고들이 다 보면 결국 돈이에요. 이 김 씨도 결국은 돈 때문에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 심부름센터의 이 두 사람도 돈이고 그렇죠. 다 돈이네요. 돈만 주면 어떤 뭐 강력범죄, 뭐 아주 반사회적인 범죄도 선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만연하기 전에 이런 식의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좀 법률적인 정비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어떤 의식 구조도 좀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아, 사건입니다. 네. 경북 상주의 한 마을 회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음료수에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색 무취의 농약이라서 할머니들이 농약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음료수를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이제 2015년 7월 14일이고요. 마을 회관에 할머니 7분이 모입니다. 7월이니까 덥잖아요. 그렇죠. 아우 더우니까 목마르다. 뭐 먹을 거 없나? 마실 거 없나?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사이다가 페트병으로 있었는데 뚜껑이 사이다 뚜껑이 아니라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닫혀 있었어요. 아. 할머니 한 분이 그걸 꺼내 와가지고 밥그릇에 돌려가지고 나눠 드십니다. 나눠 드시는데 한 분은 아 내가 집에서 마가루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 와가지고 난 안 먹겠다. 이러면서 한 분 안 드세요. 드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분, 두 분 쓰러지세요. 한 분, 두 분 쓰러지고 할머니들이 이제 쓰러진 채로 구토를 해가지고 토사물이 얼굴에 뒤덮이고 하도 한 분은 이제 그 구토를 격렬하게 하셔가지고 틀니가 빠질 지경이 돼요. 제일 젊었던 할머니가 비틀거리면서 나가요. 마을회관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마당을 기어다니던 할머니를 보고 어, 형님 왜 그래요? 이러면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 마을회관 안에는 할머니 다섯 분이 계속 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안에 할머니 다섯 분이 있다는 걸 구급차가 몰라요. 아이고 이런. 신고를 한 분만 했구나. 신고를 이제.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돼서 이 다섯 할머니는 그때서야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여섯 분이 이제 다 중태에 빠지시고 네. 결국 두 분은 돌아가세요. 경찰이 당연히 오죠. 마을회관에 있던 모든 액체를 다 수거를 하고 금방 밝혀내요. 아, 뭐 들었다. 네. 사이다와 특정 성분의 살충제가 섞여 있었다. 아 이거는 그러면은 계획적인 범죄고 살인 범죄다. 수사를 하죠. 마을 입구에 CCTV가 있어요. 외부인 온 사람들을 다 수색을 해요. 근데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내부인인가? 이 마을 너무 작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서로 알고 다 형님 동생하고 누가 그렇죠. 원한 가진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연스럽게 의심의 방향은 왜 할머니가 일곱 분이 모였는데 한 분만 사이다를 안 드셨나? 안 드신 분. 네. 그 안 드신 분한테 이제 수사 초점이 모아가게 되죠. 수사를 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할머니가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 거기서 농약 성분이 나오고 아. 이 할머니 옷에서 그 살충제 성분이 나와요. 제일 또 의심스러운 거 하나가 그 할머니 집에 그 마당 뒤뜰에 뚜껑 없는 자연강장제가 나오고
그 자연강장제 안에 살충제가 성분이 나와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자연강장제가 9병이 더 나오는데 그 9병이랑 마당에서 발견된 한 병이랑 유통기한이랑 제조번호가 같아요. 아, 같은 세트네요. 네, 같은 네. 세트. 10개짜리 한 상자를 사서 하나를 마시거나 비우고 거기에 살충제를 넣어서 마을회관에 가서 사이다를 탄 거 아닐까? 이제 경찰이 이 할머니를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체포를 합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제가 근무할 때여서 투입이 됐어요. 이분이 마을회관으로 가는 동선이 늘 있어요. 네. 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범행을 하려고 하는 긴장도 때문에 그런지 그날 다른 곳으로 가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정황증거는 있죠. 그렇죠. 정황증거는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 자연강장제에서 할머니 지문이나 DNA가 나오지도 않고 사이다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네, 네. 그리고 할머니가 그 살충제를 사이다에 섞는 게 CCTV에 찍힌 것도 아니고 그걸 본 사람도 없어요. 할머니도 자백하지 않아요. 안 그랬다고 그러시고. 할머니는 끝까지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강력범죄였던 성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하니 계기만 만들어주면 잘 자기가 이 범죄가 왜 저질러졌는지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밝히고 자백을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백하지 않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참여재판에 신청을 하게 돼요. 여태까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한 사건 중에 제일 긴 사건이에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거쳐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이 5일 동안 결국에는 이제 배심원들이 전원 유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결국 무기징역입니다. 정황증거 쪽으로 간 거네요. 네, 정황증거가 너무 유력한 게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 유죄로 봐야 된다. 이런 사건인데 야,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 살해 동기도 모르는 거네요? 검찰 측이 평소에 그 마을에 관해서 다른 할머니들이랑 화투를 많이 쳤는데 화투를 치다가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 왜 속임수를 쓰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다. 네. 이게 범행 동기다. 듣고 보면은 그 화투가 이제 정당 10원짜리 할머니들 다 소비였다고 하는데 예. 그것 때문에 여섯 사람을 독살을 한다. 살해 동기도 지금 그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그걸로만 화투 지금 때문에 예, 싸움이다. 동기가 사실 끝까지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소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 이거죠. 근데 농업 전문지에 농민분들이 이제 칼럼 쓰는 거를 보면은요 이런 게 되게 되풀이해서 나와요.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다. 스트레스는 참을 만한데 어디 갈 데가 없다. 사람 눈을 피해서 어디 갈 곳이 없다. 특히 이제 여성 농민 같은 경우에 거기 지역 전체가 이제 가부장적인 분위기고. 남편이 또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인 경우에 자기 이 사인 한을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1950년경 남편과 결혼 후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순탄치 않은 40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강압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및 폭력에 의한 억압, 자존감 저하로 인하여 급기야 사소한 감정 문제에도 심한 분노를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가 종합보고서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학대받는 여성 증후군의 증상들을 조금 나타내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그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자기가 뭔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나 이런 건 조절이 잘 안 되고 내 텃밭에 누군가 옆집에서 팔을 한 두 단만 여기 심어놓게 해도 뽑아서 막 던져버릴 정도로 이제 감정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누적되어 와서 나를 무시하고 속여 나를 계속 뭐 이런 것이 이제 촉발되었다고 보는 거죠. 씁쓸하게 또 저희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잔인해질 수가 있을까? 그런 거랑 애초에 이게 좀 시작되는 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인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건을 한번 좀 네. 가져와 봤습니다. 10년 지기 생매장 사건. 10년 지기 생매장 사건. 네. 연도는 2017년이고요. 네. 경기도 네. 성남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시작이 돼요. 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제 현금이나 물품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분이
한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아주머니를 A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그 아주머니가 오셔야 될 때가 지났는데 안 오세요. 계속 안 오시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A 아주머니는요, 약간 좀 어눌한 분이었어요. 그 기초생활수급자였고, 근데 뭐 그렇다고 일상생활이 막 이렇게 못하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A 아주머니를. 아니 뭐 전에도 뭐 이렇게 좀 뭐 나가가지고 뭐 며칠 있다 돌아오시더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A 아주머니는 문자 메시지도 평소에 안 보내고 뭐 물건 살 때도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분이라 가지고 좀 그 생활 반응이 잘 안 나오는 분이었어요. 현금 쓰고. 네. 네. 근데 길어지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서 강력팀으로 사건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A 아주머니가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들한테 A 아주머니 근황을 좀 물어봐야겠다 이러면서 수사를 하는데, 성남의 모란시장 있잖아요. 네. 그 오일장. 네. 네. 이 A 아주머니가 그 모란시장에 장이 열릴 때마다 가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커피 네. 마시고 수다 떨고 뭐 네. 이런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랑 좀 친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이 모임 멤버분들한테 혹시 그 A 아주머니 최근에 보신 적 없느냐,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는 분 없느냐 했더니 그 모임 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날 경기도 광주로 도망을 갔어요, A 아주머니가. 도망 가는 날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약간 이제 동거남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직접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도 어디서 들었어요. 그 이제 동거남을 찾아가야겠죠 일단. 그랬더니 동거남이 자기도 그 소문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 난 그런 적 없고 누가 지금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나 지금 미치겠다. 이게 좀 오히려 잡아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의 근원지 찾는 게, 그게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 처음에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았어요. 역시 그 동호회 아닌 동호회의 멤버 이씨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이 이씨 아주머니도 모란시장 열릴 때마다 모여가지고 A 아주머니를 비롯한 그 멤버들과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이분도 좀 뭐 마음 붙일 곳이 없었나 봐요. 남편은 철원에서 밭농사를 혼자 하면서 10년째 별거를 하고 있었고, 이씨 아주머니는 얼마나 모란시장에 진심이었냐면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에 심지어 사시는 네. 분이었는데 아들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아들도 뭐 변변한 직업이 없는 청년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차도 없는데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네. 그 렌트카를 타고 어머니랑 아들이 모란시장에 5일마다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갔다는 거예요. 되게 효자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이 A 아주머니랑 그 이씨 아주머니는 특히 친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친하긴 친한데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뭐 커피 좀 타와라 그러면 커피 타오고 약간 상하게 관계가 네. 있는 아. 좀 미묘하게 이제 언니 동생 관계로 이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좀 봐주기도 하고 네. 근데 또 뭐 심부름 같은 거 시키기도 하고 A 아주머니는 이씨 아주머니한테 언니라고 부르고 뭐 이런 관계였습니다. 경찰이 이씨 아주머니한테 그 A 아주머니 경기도 광주에 갔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언제 들었느냐? 7월 14일에 들었다. 모란시장에서 들었다. 근데 이 7월 14일이 좀 특이한 날인 게 A 아주머니가 휴대폰이 그날 꺼지거든요. 그날 꺼지고 이후에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이씨 아주머니가 나는 그 다음번 모란시장 열릴 때 7월 19일에도 A 아주머니를 봤다, 모란시장에서. 그때도 건강이 와가지고 모란시장에 있다 갔다. 경찰이 이제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7월 19일에 A 아주머니를 모란시장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씨 아주머니만? 네. 그리고 7월 14일에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좀 그래도 이 씨 아주머니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이씨 아주머니가 그 아들이 빌렸던 렌트카 그 행적을 한번 추적을 해봅니다. 네. 7월 14일에 그 차가 서울에서 성남으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좀 있다가 철원에 가요. 네. 그래서 수사팀의 어떤 형사분은 아 뭐 남편 그 사람 집을 갔나 보다 했는데 아 잠깐 근데 그 A 아주머니 휴대폰 끊긴 게 어디지? 찾아보니까 남양주에서 끊겼어요. 남양주에서. 네. 성남에서 철원 가려면 중간에 남양주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가는 길이죠. 네. 가는 길에 끊기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씨 아주머니 아들을 불러가지고 최근에 철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 아버지 만나러 뭐 며칠 날 갔었고요. 며칠 날 갔었어요. 하는데 7월 14일만 얘기를 안 해요. 거기서 추궁을 안 합니다. 자동차 내역 봤더니 7월 14일 갔구만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빠르게 그 철원 집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수색 영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철원 집을 갔어요. 형사팀이 영장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 좀 수색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수색을 한참 하는데 아마 형사팀은 혈흔 같은 걸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이러고 근데 남편분이 아 나 그럼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안 와요. 아, 형사분들이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일대를 막 찾습니다. 찾는데 그 집이 입구 헛간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헛간에서 그 사이에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아, 지금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씨랑 이 씨 아들인데 왜 남편이 자살을 하지? 네.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씨 아주머니랑 그 아들은 체포를 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이제 따로따로 놓고 압박을 하니까 뭐 금방 무너지죠. 사실은 A 아주머니를 살해를 했다. 7월 14일에 우리가 모란시장에서 입구에서 차 대고 기다렸다. A 아주머니가 오니까 할 말 있다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동생아 차에 태웠다. 그리고 이씨 아주머니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네. 그 약에서 이제 수면제를 골라가지고 20알을 모은 거를 커피에 타서 건넸다. 아주 A 아주머니는 그 커피를 마시고 차를 몰고 철원으로 가다가 남양주 즈음에서 A 아주머니 휴대폰을 꺼내서 껐다. 그리고 철원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셋이서 근처에 고추밭에 가서 땅 파고 그렇게 잠든 A 아주머니를 세 사람이 합세해서 묻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 생매장 사건이 된 거예요. 네. 어디다 묻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 이제 파봤죠. 팠더니 정말 A 아주머니 시신이 나왔고 네. A 아주머니 코 속에 흙이 호흡을 하려다가 예, 아마 주무시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흙이 코로 들어왔던 거죠. 아들과 함께 10년 지기 지인을 산채로 매장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 박 씨는 A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 부탁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인 이씨 남편은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자택 인근 창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가 너무 궁금하죠. 예, 예. 이게 뭐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약간 동생처럼 때로는 이제 좀 자기 하인처럼 부리다가 어느 순간에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생매장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 2017년인데 네. 틀어진 건 아마 2015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무슨 황당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데리고 철원에 갑니다. 자기 남편 집에 가요. 철원에 간 적이 있구나. 네. 가가지고 셋이서 거기서 막 술을 마셨어요. 네. A 아주머니랑 자기 남편이 성관계를 맺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허? 그 이유는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이렇게 불륜 사건을 만들어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할 때 자기가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A 아주머니의 동거남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씨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16년 여름에는 두 가지 일이 거의 비슷한 때 일어나는데요. 이씨 아주머니 아들이 이제 중고차로 수입차가 한 대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채무 이런 게 좀 뭐 있었던 모양인지 자기가 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야, 네 인감증명서 좀 갖고 와라. 네 서류 가지고 우리 아들 차 좀 뽑자. 근데 A 아주머니 동생이 그걸 알고 길길이 뛰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A 아주머니가 언니 나 그거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씨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어라? 뭐 이제 고까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 즈음에 이씨 아주머니는 A 아주머니의 집에 가서 물건을 몇 가지 갖고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이요. 뭐 돼지 저금통, 뭐 비누, 동거남이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네가 가지고 오라고 나한테 부탁한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 아주머니가 그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씨 아주머니가 그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돼요. 네. 그런데 아무리 본인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시켰던 것이 이 모란시장 모임에서 소문이 나요.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 이런 소문이 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씨 아주머니는 얘를 살려두면 이 소문이 더 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한테는 그때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이 사람 때문에 소문이 나고 있다. 좀 있으면 철원할 수도 난다. 그러니까 같이 제거하자. 형량이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는 이씨 아주머니는 22년 그리고 저 아들은 15년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이씨 아주머니가 징역 30년 아들은 18년 이렇게 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지인을 시켜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것이 알려질까 봐 생매장한 모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머니 이모 씨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일까지 벌이는 게 이 범인들의 심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살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풀어주고 보살펴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절에 이제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비인간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랑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별 죄책감 없이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나는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 이런 게 발휘가 잘 안 되죠.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사람을 정말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도구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다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게 뭐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느끼는 바가 많은 그런 사건이네요. 네. 저는 식물이 사건의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살인 도구가 되기도 한 그런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투구꽃 살인 사건. 이렇게. 투구꽃. 네.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제 40대 남자고요. 이 남자는 사건 일어날 때 부인과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신혼부부였죠. 네. 이들 부부는 오키나와를 여행을 합니다. 오키나와를 여행을 하다가 여행 마지막 날 이제 호텔에서 같이 아침을 먹고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 가요. 공항에 가서 카미야는 나는 이제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가겠다. 당신은 친구들이랑 여행을 계속 해라. 네, 이래가지고 이때가 한 12시쯤인 것 같아요. 카미야는 이제 가고 이 부인은 친구랑 같이 오키나와 섬 옆에 이시가키 섬이라고 섬을 가요. 네. 네. 이제 이시가키 섬에 도착하니까 1시 조금 안 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거기서부터 이 카미야의 젊은 부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막 땀을 막 흘리고 뭐 좀 약간 호텔에 가서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구토를 하려고 하고 약간 마비 증상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3시쯤 병원에서 사망을 해요. 이상하죠. 전날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변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망 다음 날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부검을 하는데 사인이 뭔지 잘 모르겠고 약간 심장 색깔이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이 태도가 너무 침착해요. 아 너무 흥분함도 없이.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이 법학자분한테 한 이상한 말 중에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예. 이게 남편이 아내 부검 뒤에 법의학자한테 할 말이 좀 이상한데.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건 묻지 않죠. 네. 부검이라는 행위는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서는 장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을 대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대신 외형적으로는 깔끔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해요. 근데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그 부검 보고서에는 그냥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쓰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뭐 증거는 없으니까 사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심장이랑 혈액을 따로 보관을 하세요. 검사용 말고 따로 네. 내가 또 보관을 한 거죠. 네,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남편을 좀 의심을 합니다. 이 남편이 카미아라는 남자가 알게 된 지 6일 만에 청혼을 하는데 부인한테 자기가 공인회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보기에 좀 이 남자가 공인회계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카미아 치카라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공인회계사 아니지 않냐 했더니 카미아는 아 내가 공인회계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봐주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으스스한 게 카미아가 집에서 자기가 영양제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영양제를 만들어서 부인한테 맨날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경찰에도 이거를 제보를 하고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 생명보험 든 거 없냐. 아. 카미아는 처음에는 자기가 보험 든 게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었어요. 있었고 아내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액수가 너무 컸어요. 1억 엔이 넘는 수령액을 받게 돼 있는데 네. 이게 1986년 일이었으니까 당시 환율로 한국 돈 1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될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모든 게 다 잉황하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언론사가 먼저 취재를 합니다. 이 카미아 치카라라는 사람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 이번이 사실 세 번째였는데 앞에 부인, 그 앞에 부인도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너무 심지어 두 번째 부인 사망할 때는 보험금도 받았어요. 당시 경찰이 이제 야 이게 사망금을 노린 보험 살인이겠구나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검이한테 다시 연락을 합니다. 사법 부검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카미아의 부인이 사망했던 증상이랑 비슷한 어떤 독성 물질을 계속 찾습니다. 찾다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를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투구꽃이라는 그 식물에 독에 중독이 되면 이렇게 사망한다. 투구꽃은 뿌리에 독이 많고 그 독은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용어로는 아코니틴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네. 1g만 복용을 해도 사람이 사망을 하는 맹독입니다. 네. 증상은 일단 먹으면 입에서 침을 많이 흘리게 되고 전신마비도 되고 구토도 오고 부정맥이 오는 그런 신경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 1986년에는 사람 피에서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에 다른 대학에 이 미세검출기가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세요. 피를 그리로 보내요. 보냈더니 거기서 아코니틴이 나왔어요. 나왔고 근데
남편 너무 당당해요. 그렇죠. 네, 왜 당당하냐? 아코니틴은 섭취한 지 30분 만에 사람이 사망해요. 아, 이미 떨었으니까. 네. 남편은 12시에 아내랑 헤어졌고 아내는 그다음부터 뭘 먹은 게 없는데 그러네요. 어떻게 3시에 사망할 수 있느냐. 심지어 남편이 이거를 자기가 그래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도 막 아, 난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私は全く何もやっておりません。やってないのにやったように報道されて大変迷惑を被ってますから。 경찰이 보기에 이 카미야 아무리 봐도 범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카미야를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투구꽃을 화분을 69개를 구입했다 어느 차원에서 이런 걸 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파트 월세방을 하나 따로 두고 있었어요. 아, 그 네, 월세방에서 바닥에서 아코니틴 성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남편이 무슨 약국에서 캡슐을 산 것도 알게 돼요. 그 영양제라고 만들었던 그 캡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투구꽃에서 아코니틴을 뽑아가지고 이 독 캡슐을 만들었겠구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도대체 근데 먹었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진행되는 그런 캡슐은 어떻게 만들까? 근데 제보가 와요. 어느 어민이 제보가 오는데 아 내가 그 카미야라는 그 남자한테 보거를 엄청 팔았어요. 보거도 맹독이 있는 그쵸. 동물이잖아요. 네, 신경독이죠. 네, 신경독.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계속 연구를 하시는데 굉장히 희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거독이랑 아코니틴이 몸에 들어오면 둘이 서로 방해를 해요. 기량작용을. 네, 기량작용을 합니다. 보거독은 아코니틴 독을 방해를 하고 아코니틴 독은 보거독을 방해를 해서 둘 다 원래 먹으면 그냥 바로 응급실 행위인데 서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군요. 서로가. 서로의 기능을 방해를 합니다. 노벨상감인데. 아니 그거를 세상에. 연구할 정도면 그냥 연구를 하지. 그 정도는 하지. 연구비로 받을 수 있을 텐데. 범인 카미야 치카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자기 사설 독극물 연구소를 차린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나중에 보니까 생쥐도 여러 마리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치밀하네요. 치밀하죠. 세상에. 이거는 연쇄살인의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연쇄사건만 가지고 네. 이렇게 연구할 리는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입증할 수는 없어서 기소는 네,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감옥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201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결국 이 법의학자 분이 혈액을 보관해서 해결하게 된 거죠. 아마 그 부검의사는 심장이 문제거든 심근경색은 주로 동맥경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는 혈류의 공급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올 일이 없어요. 동맥경화가 막아져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젊은 여성의 심근경색이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그렇죠. 보관을 다 해놓은 네. 거예요. 관상도 깨끗하고 심근경색이 출혈된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요인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심근하고 혈액을 보관했을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되니까 진정한 법의학자의 정말 그 열정이네요. 그렇죠. 네. 항상 의심하는 자세. 네. 저는 알려지지 않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네. 지하경제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 지하경제? 지하경제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경제 흐름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경제활동 도박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거죠. 아, 도박. 네. 도박. 아, 도박. 마약, 도박, 돈 세탁. 사실 뭐 우리가 어디 뭐 미용실이나 식당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 뭐 신용카드 말고 현금으로 결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실 뭐, 그렇죠. 뭐 규모가 크지 않고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하경제의 일부이긴 그러니까 하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돈. 네네. 그냥 지하경제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하라는 거는 이제 이 용어를 만들 때는 분명히 비유의 의미였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건은요.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돈이 땅 밑에 묻혀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마늘밭 110억 은닉 사건. 어쨌든 이 범죄 수익 얘기인데요.
어떤 형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이 형제가 이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한 거예요. 네. 그 형이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요. 동생은 조직원을 모집하고 회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 서버는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사무소는 중국에 두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호객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입금을 받으면 사이버머니로 환전을 해주고 도박을 하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회전율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간 그 온라인 카지노 고객들은 1분에도 여러 판을 칠 수 있었대요. 1시간 동안 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막 수백 판도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온라인 사이트는 다단계 판매 조직의 수법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다른 고객을 데려온다. 그럼 그 다른 고객이 베팅할 때 원래 수수료를 카지노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데려온 고객이 베팅을 하면 그 사람의 수수료는 일부는 나한테도 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네, 소비자로 등록을 하는 거래요. 네. 근데 이게 카지노 입장에서도 굉장히 영리한 정책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데려올 정도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그 수수료 받아도 또, 그 수수료로 또 도박을 해요. 네. 결국은 그냥 다 자기네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열어가지고 2009년 중순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 카지노를 운영을 했는데 네. 벌어들인 수입이 170억. 아, 한 달에 10억 조금 못되게 벌어들인 거고 그건 수익이고 매출, 그러니까 통장에 찍힌 것만 매출을 보니까 1,500억이 넘었어요. 와, 1,500억. 1년 반 만에. 네. 경찰도 알았죠. 이 사이트 개설하고 다음에 초쯤에 이 수사를 들어가요. 수사를 들어가서 두 달 동안 계좌를 406개를 추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환수한 돈은 수익금 170억 중에 3억 8,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도박 자금도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적발될 우려가 있고 금융 계좌를 통해서 관리를 해도 역시 적발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돈이 이제 모이면 족족 다 현금화를 했어요. 현금화. 아, 현금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형제는 근거지가 인천이었는데 누나가 전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랑 매형 부부한테 돈 좀 맡아달라. 가져. 네. 나중에 보니까 이 누나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110억 원이 좀 넘었거든요. 네. 근데 110억 원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일렬로 쌓으면 24미터래요. 이야. 네. 약간 과장 보태면은 건물 10층인 그래요. 거죠. 한 층에 뭐 한 2.4미터라 치면은. 이 누나도 저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누나가 이 돈을 놔둘 데가 없어 하면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이 동생이 요령을 알려줘요. 누나, 근처에 땅을 하나 사. 땅 사서 밤에 가서 거기 묻어. 울타리 치고? 네. 그래가지고 이 누나는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차로 한 20분 거리에 거의 1억 원을 들여서 300평 규모의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실제로 거기 이제 뭐 마늘 같은 거 좀 심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다 속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 돈을 묻어요. 네, 돈을 비닐봉지에 돈을 5만 원권을 빡빡 채워가지고 김치통이나 페인트통 거기 넣고 그걸 묻습니다. 아, 근데 밤에 땅 파면 뭔가 의심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시골이라 가지고 밤에 몰랐나 봐요. 일찍 주무시죠. 네. 시골에서 한 번 들킬 뻔한 적은 있어요. 원래 그 땅에 소나무랑 매화나무가 있었거든요. 전 주인이 심어놓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소나무랑 매화나무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자기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옮기려고 굴착기 기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굴착기 기사 땅을 파요. 땅을 파다가 김치통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안에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렇죠. 그냥 소나무랑 매화나무만 옆으로 옮기고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세상에 이 돈이 나오게 됩니까? 이게 정말 어이가 없이 나오게 됩니다. 어이가 없이 나오게 되는 게 이 동생 형제가 결국 경찰에 이 사이트가 걸리고 동생은 붙잡혀서 이제 1년 6개월 형을 받고요. 형은 도망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도망 중입니다. 근데 이 매형이 돈을 보다 보니까 약간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사건이 없나 했어요. 결국은 그럴 리가 없죠. 네. 한 3억 정도를 써요. 써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 그 동생이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네. 했잖아요. 출소할 때가 된 거예요. 네. 이제 불안해지죠. 아, 우리 처남들이 보니까 되게 무서운 처남들이던데 조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밤에 파괴됩니다. 파괴되는데 3억만 모자란 게 아니라 7억이 모자란 거예요. 4억이 더 누가 더 썼네요? 네. 매형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때 나무 옮긴다고 굴착기 기사가 이거 팠었지. 매형은 그 굴착기 기사가 아무래도 의심스럽죠. 그리고 자기가 빼돌린 3억 원까지 이 기사에게 뒤집어 씌워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굴착기 기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요. 사실 이 마늘밭에 17억 원이 든 통 5개를 넣어놨다. 근데 두 통이 없어졌다.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냐. 그 굴착기 기사님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그럼 경찰을 부르자. 경찰을 부르자. 그래서 정말로 경찰을 부릅니다. 네, 큰 실수를 한 거죠.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입니다. 어제 저녁 이곳 마늘밭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김치통에 담긴 뭉칫돈 3억 원과 10억 원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묻어둔 돈 가운데 최근 7억 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이 씨가 밭에서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안모 씨를 의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추궁을 참다 못한 안 씨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이 매형이 정말 아차 했을 거예요. 그렇게 누나 부부가 숨겼던 돈 찾았는데 110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온 세상에 마늘밭 110억 은닉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야, 결국 이 누나 부부 어떻게 됐나요? 돈 전부 몰수하고 마늘밭도 몰수합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그렇죠. 네. 범죄 수익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는 게 원칙이고 그 누나는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매형은 징역 1년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이게 마늘밭에서 그 110억 원이 나온 게 2011년이거든요. 네. 근데 5만 원권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게 2009년입니다. 2009년밖에 네. 안 됐나요? 네네. 근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청이나 한국은행이나 경제금융당국자들이 매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발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국은행은 획수가 안 돼요. 이 돈 누가 어디 갔지?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마늘밭 사건이 터지면서 범죄 조직이 5만 원권을 자금관리용으로 쓰고 있다. 이게 증거가 나온 거죠. 5만 원권 지폐가 검은 돈으로 전락하면서 시중에 5만 원권이 회수되는 건 10장 중 3장에 불과합니다. 5만 원권이 비자금 용도로 쓰인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실제로 범죄 현장의 증거물은 대부분 5만 원권입니다. 지금도 5만 원권은 별로 회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금이라는 게 참 장점, 단점이 다 같은 건데 익명성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쓰는 사람한테는 익명성이 있으니까 사생활이 보장되는 거고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익명성이 되게 단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지하경제를 사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세금을 만약에 현금을 통해서 덜 낸다.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네, 건강한 사회 한 축이 투명한 경제활동이라는 점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링에서 이런 심리학을 적용했던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간략히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전남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을 했는데 당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1학년 여학생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하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버지하고 잘 아는 김 씨라는 사람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친구들이 약속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김 씨 집을 찾아갑니다. 네. 찾아갔더니 김 씨가 이 엄마를 보는 순간 갑자기 뒷문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나니까 이제 의심점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한 우리 딸이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 해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6시경에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공장 인근에서 목을 매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10대 여고생의 행적이 닷새째 묘연합니다. 앞서 A양은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A양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친구인 51살 B씨는 집 근처 철도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현장을 가서 봤더니 타살의 혐의는 전혀 없었고 모든 정황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으로 밝혀집니다. 약간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용의자죠. 사람이 사망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유력한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만난 김 씨도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범죄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렇죠. 범죄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일단 아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은 과연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이 상황만 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어디에 실종된 아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심리학적 재구성이라고 하는데요. 6월 12일 날 아버지 친구 김 씨가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합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었는데 그래도 뭐 가게에 좀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수락을 하고 나간 것이 문자에서 발견이 됐어요. 김 씨는 A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은 실종 전날 친구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위험하면 신고해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김 씨가 자신의 직업과는 관계없는 낫하고 전기 이발기가 있어요. 머리를 깎는 이거를 구입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까지 구입한 네. 그런 흔적이 나타나죠. 명백하게 지금 어떤 일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종 당일에 사실 직접 둘이 만나는 장면을 찍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시 15분경에 김씨 차량이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한 야산 이 야산으로 막 이동을 하는 흔적들을 이제 포착을 합니다. 김씨 차량이. 예, 김씨 차량이. 그런데 그 야산 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차가 머물러 있는 그 정황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러워지죠. 그로부터 한 2시간 정도 지난 4시 24분에 이 양의 휴대폰이 꺼져버립니다. 경찰은 이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야산에서 아버지 친구로 언급된 51살 김모 씨의 차량이 머물렀던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CCTV에 포착이 된 이런 상황인데 관건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아이가 정말 그 시간에 같이 있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언제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김 씨 행적을 살펴보면 더 의심스러운 것이 5시 한 10분경에 집에 도착을 하는데 자신의 차를 일단 세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차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그날 입고 외출했던 옷을 마당에서 태우는 장면이 또 목격이 돼요. 뭔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유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색을 하던 중에 결국 8일 만에 그 동선상에 있는 산 정상에서 시신은 발견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는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여고생 A양이 실종된 지 8일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이발 도구와 낫에서도 A양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으로 이제 지목된 이 범죄자는 이미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고 피해자도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됐고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를 고민하다가 프로파일러들이 활용한 것이 바로 심리부검입니다. 심리부검? 심리부검. 심리부검이라는 게 뭔가요? 뭐 일기에서부터 유서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지인분들 다 찾아가서 수백 개의 문항을 여쭤보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이 다 보는데
실제 수사, 법정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특이한 또 시그널이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된 분야들, 이제 심리부검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여러 명이 모입니다. 네.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인들, 전 직장 동료, 이 다양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쫙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해서 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람이 평상시 이 마을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악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평상시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성적인 것에 아주 집착을 하고 있었던 흔적들이 나타나고요. 특히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주 강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강박적인 어떤 불안과 또 그 불안에서 야기되는 아주 완벽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정말 촘촘히 쪼개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아주 불안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충동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해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건들, 예를 들면 수면 유도제라든지 전기 이발기,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낫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구입한 걸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도구들이 필요한 굉장히 성도착증적인 어떤 범죄를 준비해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이 모양은 결국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추론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경찰은 김 씨 집에 있던 전기이발기에서 이양의 유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머리카락이 없었던 것은 김 씨가 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 씨는 왜 자살을 택한 것일까요? 앞에 그런 성격들이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저는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특히 자신의 기준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이런 감정들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준비한 이 계획에 뭔가 잘못되는 순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뭐 죄책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가 떠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혐의를 받다가 자살하고 이런 것을 네네. 최종적 형태의 가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정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느 한편에서 죽음으로 내 죄를 갚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이 남겨진 피해자에게 오롯이 모든 거를 다 네가 갚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영원히 은폐해버린 네. 걸 수도 그렇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옥중에서 자살을 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한 어머니가 기사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다.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저렇게 이기적인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충분히 이해하는,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항상 이게 궁금했던 게 폭력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전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시대에 따라서 폭력이나 폭력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가장 첫 번째 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실무상에서 경험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인간의 폭력성은 사실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 그냥 뭐 대량 살상, 뭐 학살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없을 뿐이지 시대에 맞게 폭력의 모습도 되게 발현이 되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복 범죄 뭐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오피스텔에서 34kg의 앙상한 시신이 발견된 이른바 오피스텔 살해 사건 피의자들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이 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보복 살인 혐의를? 보복 살인에.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복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내가 받은 대로 너한테 그대로 돌려주겠어 이런 건데 법률적으로 조금 치환해서 얘기를 해보면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사 사건화된 수사 단계, 재판 단계 전 과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사의 어떤 단서를 제공한 사람, 뭐 고발인, 고소인 또는 수사 기관의 어떤 진술을 한 사람들, 법원에서 증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복할 목적으로 살인하거나 그리고 상해, 폭행하거나 감금, 협박했을 때 좀 가중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보복범죄라고 법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평소에 나를 많이 괴롭혀왔던 친구에게 보복한다는 그건 보복사건하고 좀 다른 거네요. 네, 그런 거랑 다르죠.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이고 저희가 흔히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특가법. 이 법률은 이 보복범죄만 규율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특정한 범죄를 설정하고 그 범죄를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가중처벌하는 그런 법률이에요. 일반 형법상의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 보복범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2배 이상 높게 처벌은 하고 있는. 하한이 10년. 하한이 10년. 그거 알아야겠어요. 잘 알아야 되죠. 이렇게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이 좀 강화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법정 증인 살해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법정 증인 살해 사건. 예, 말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하고 나오는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법원 앞에서. 법원 앞에서요. 서울 동부지방 법원 앞에서 그것도 대낮에. 6월이면 얼마나 밝은 대낮이었겠어요. 예. 법원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이 법원 앞에서 세 명의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들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앞길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 임 씨를 기다리다 노점상 좌판에 놓여있던 식칼로 임 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법원 검찰청사 앞 대로상에서 일어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살해된 임 씨는 오늘 오후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고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증언한 점이 범인들로 하여금 흉기를 휘두르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제 피해 남성이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네.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업장에서 그 재판받게 된 사람이 와서 좀 무전취식도 하고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행패 부리고 무전취식한 사람이 그날 재판을 이제 받게 되었던 거거든요. 재판하면서 그 피해자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언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함께 법정 방청석에서 들었던 피고인 측 사람들이 따라 나온 거죠. 무슨 마피아 얘기도 아니고 한국에서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불과 90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30년 좀 넘네요. 예. 법원 앞이라는 건 검찰청도 바로 그 앞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 경찰서도 사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법치주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없죠. 예.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90년도에. 당시에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측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바로 법원 앞에서 살해를 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 망신을 당한 거기도 하고 모욕을 당한 거기도 하고. 형사 절차나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측에서도 이 사건 우리가 직접 엄중히 수사하겠다. 수사력을 엄청나게 동원을 해서 도주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잡히지 않고요. 한 주범은 11일 뒤에 잡혔고 그 즈음에서 다른 한 명도 잡히고 나머지 한 명은 1년 뒤에 잡히거든요. 예. 오늘 아침 서울 나송대 도피 행적과 배후 조직 등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받은 이 사건의 주범 변운현 씨는 오늘 오후 빗속에서 범행 순간을 재현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법원 바로 앞에서 저지른 끔찍한 살인과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는 과정을 변 씨는 그대로 태연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보복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좀 사회적인 합의도 좀 달라졌겠죠, 기존과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정에 내가 나가야 될 상황이 있다면 누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증언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보복 범죄는 좀 다른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테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사적인 제재를 사적 복수가 금지되고 또 문명화를 거치면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문명화된 모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 형벌권 자체를 본인이 상당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대부분 자기가 또 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한 번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하고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방치한다면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그럼요.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일단 보복은 생각보다 더 큰 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네요. 서현진 변호사님 이번에 모실 때 제가 사실 처음에 좀 질문 드려야 될 건데 주로 피해자들을 변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계기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여러 사건을 하다 보니 그 범죄 피해자를 변론하는 게 더 그냥 저한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성향인 거고 보통 형사 절차에서는 고소 과정부터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보통 좀 약자도 많고 네. 그러면은 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가해자 쪽 편에 섰을 때 수입료에 비해서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수입료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변호사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수입료 얘기하셔서 되게 생각나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상대방 가해자가 아주 뭐 이렇게 뭐 대형 로펌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 선임했을 때 되게 불안해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상대방이 너무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어요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러면 그럼 나는 싸냐? 정말 저는 되게 그게 또 상대적 박탈감. 나는 싸? 이렇게 물어보면 미묘한데. 네, 되게 미묘하죠. 근데 그렇지만 뭐 그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그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 열심히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네, 가끔 뭐 저는 법정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은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예,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때 보통 법정에 많이 나가요. 만약에 피고인이 범행을 다 인정한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굳이 법정에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네, 검찰에서 그래도 부인했어? 그러면은 피해자 한번 우리가 법정에 직접 불러볼게. 우리 한번 직접 물어보자. 이런 엄청난 공포일 것 같거든요. 사실 정말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증언을 하는 걸 다 보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돼요. 그리고 그렇죠. 법정의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방청석에 누구든지 와서 구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뒤에 앉아있는 사람, 가끔은 피고인 측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저도 법정증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저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인범의 눈빛을 보면 그 포독스럽게 쳐다보는데 저는 그 당당하게 증언을 하지만 피해자나 참고인들이 과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런 류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나?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내가 너무 피고인 앞에서 얘기하는 게 힘들다. 너무 위축되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미리 재판부에 얘기를 하면 피고인하고 대면하지는 않게 증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을 잠깐 옆에 있는 방에 가서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앞에 차폐시설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병풍 같은 거를 이렇게 쫙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대면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피고인의 귀는 열려 있어야 돼요. 네. 피고인의 귀를 닫는 순간 그거는 네. 피고인의 방어권의 그렇죠. 침해이기 때문에 그 순간 위법한 재판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한마디만 덧붙이면 90년대 그 증인살인 사건이 그럼 이제는 안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증언을 하고 나오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줄어들었을 수 있는데 보복범죄의 통계를 한번 보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거의 400건 가까이 계속 있거든요. 결코 줄어들지 않고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 마포에서 감금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전형적인 보복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범죄의 동기 자체가 뭐야 네가 감히 나를 신고해? 거기서부터 이게 발현이 잘못된 거죠. 엄청나게 앙심을 품고 감금하자.
A씨를 오피스텔에 가둔 뒤 학대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피의자인 남성 2명이 이에 보복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자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방금과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피해자는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에 성인 남성인데 34kg에 네, 네. 불과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경찰에서 신상 공개되는 김병찬 사건도 범죄의 동기 자체가 나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는 거. 네.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 김 씨가 피해자를 5달 동안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보복을 한 것으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그는 겁만 주려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보복살인죄로 이제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하는 말이 보복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보복할 목적만 없어지면 일반 살인죄로 이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판사님이 다 이렇게 받아주나요? 피고인의 고의라는 건요, 범죄의 고의라는 것은 내 내심에 정말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법률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보복 목적 없다고 하더라도 드러난 사실이 뭐 예를 들어 신고 이후에 뭐 흉기를 준비했고 어떻게 계획적으로 뭘 했고 그 동기가 아 범행 신고였다라는 게 좀 명확해지면 네. 사실 그런 변명은 형량을 높이는 자충수밖에 되지 않아요. 유치 네. 없다 이러니까. 보통 보복 범죄자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최근에 교도소에서 온 편지들을 몇 차례 봤던 사례가 있어요. 불과 한 2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시종일관 나도 나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있지 않았겠죠. 이것을 끝없이 주장을 하는 걸 보면 내 탓이 아니고 상대방 탓을 하는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요. 제가 본 특징은 상당히 계획적이다, 계획범이다. 네, 오히려 왜냐하면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아주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우발적으로 막 가서 지르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려줘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죠. 근데 그 치밀함으로 잘 살면 될 텐데. 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죠. 강릉에서 2012년 8월에 일어난 보복 살인 사건이 있어요. 강원도 강릉에서 한 5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정말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우연한 차량 접촉 사고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사건이에요. 접촉 사고로? 네. 접촉 사고가 이제 났고 피해자가 나와서 가해자한테 이렇게 차량 번호를 이렇게 수첩을 적으면서 운전 좀 똑바로 하시지 뭐 그랬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순간에도 가해자가 조금 자기 감정을 좀 주체하지 못하였던 사람인 것이 그런 말을 한다고 차를 몰고 피해자의 그 무릎을 박아요. 차량으로 가서 그리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피해자를 막 이렇게 폭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그 피해자가 가만히 안 있었겠죠. 경찰에 신고를 했었을 거고 한 10여 개월이 지나서 실제로 이 가해자가 이제 기소가 돼요. 그러면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 집으로 오거든요. 야, 네가 이러이러한 범죄로 이제 기소됐으니까 이제 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건데 그 공소장을 받고 이 가해자가 이제 격분하는 거죠. 나를 신고해가지고 내가 지금 재판받아야 돼? 라는 그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요. 강릉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남성이고 가구점 주변을 이렇게 차량으로 이렇게 돌면서 범행하기 좋은 시간을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없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 피해자를 좀 잔인하게 목이랑 어깨 부위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하고 나중에 CCTV를 보니 이 불과 들어가서 그 피해자를 사망하게까지 한 시간이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접촉사고로 무기징역을 받을 정도의 분노가 진짜 이게 인생 하나가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일단은 보복범죄라는 거는 이 강력범죄 중에 가장 좀 죄질이 안 좋은 범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복
목적의 범죄인지를 일단 수사기관에서 면밀하게 먼저 살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 당사자가 가서 보복을 하면 당연히 용의선생에 오르고 수사 대상이 되는데 청부를 하는 경우도 훨씬 그렇죠. 많고. 네, 그렇죠. 제3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묻지마 범죄처럼 일이 벌어진 것으로 수사가 돼버리면 그 당사자만 처벌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네. 법원도 잘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경찰이나 검사들도 많이 공격당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공격이나 위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실제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런 편지 경찰청에 있을 때도 많이 받았어요. 네 덕분에 잘 살고 있다. 딱 한 줄 오는 거야. 그 네 덕분에 잘 산다는 걸 내가 그럼 고마워라라고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런 편지 교도소에서 변호사한테도 그렇죠? 보내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편지도 오고 진짜 맞아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사실은 구속되지 않는 피고인 같은 경우는 재판 끝나고 복도에서 그냥 같이 나가요. 이렇게 복도를 막 제가 가고 있었는데 저한테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되게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죄명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고 사실은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인데 저 찌질한 놈을 내가 이겨야겠다 이런 오기가 발동해서 제가 따라가서 잡아가지고 어디서 물 건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제가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만난 그 피고인들은 세상 찌질이에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찌질하고 법정에 와서 그 악어의 눈물을 막 흘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피해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해주거든요. 주변에 도움을 받고 한 발자국만 뒤로 와서 상황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의 어떤 마음의 근육은 길렀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근육. 202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작년이네요.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월패드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 오면은 거기 화면이 뜨고 보고서 인터폰으로 사용하면서 문 열어둘 수도 있고 이제는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반려견이 혼자 있어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집에 있는 전자장치 컴퓨터 장치들이 해킹을 당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일부 공동주택의 월패드가 해킹돼 촬영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월패드 카메라에 찍힌 사생활 영상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까지 떠돌면서 월패드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유출이나 유통사실 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해커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월패드를 해킹해서 영상을 그 다크웹에 올렸는데 대략 한 700여 단지 전국에 걸쳐서 700여 단지가 털렸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워낙 이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긴급 대책을 막 발표하고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빨리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리고 패스워드를 뭐 간단한 걸 쓰지 말고 바꾸라는 거 그리고 카메라는 다 테이프로 붙여서 뭐 하라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문을 열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월패드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집이 다 뚫려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홈 네트워크의 특성상 동에서 한 가구가 만약에 뚫렸다면 다 뚫린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다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 집만 찍혔거나 아니면 그 집 거만 올라왔거나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그 월패드 해킹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2008년에 많이 돌아다녔던 그런 악성 코드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일반 PC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2008년 거 같은 거는 뭐 그렇죠. 이건 뭐 그렇죠. 전혀 작동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도 방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혹시 그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홈 네트워크를 누가 관리하고 전문가가 앉아있는지 그런 거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없죠. 저는 월패드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경각심이 생기겠죠. 이제 막 연결되고 있는 홈 네트워크 같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네트워크 연결되는 것들 중에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있고 아무도 챙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보안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안을 위해서. 홈 네트워크 같은 거는 인터넷에 연결을 할 거라면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우리 회사나 집에서 지금 인터넷 막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지 않을 때 함부로 연결하는 순간 다 뚫릴 거라는 거죠.
혹시 해킹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아마 널리 알려진 것이 있는데 이제 디도스 공격하는 거하고 그 랜섬웨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디도스 저기 어떤 개념이 뭔가요, 디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다. 그러면은 구글 사이트에 갑자기 뭐 수천만 개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아, 순식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용되는 컴퓨터들을 좀비라고 해요. 좀비.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뿌려요. 이제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런 데 사용된 컴퓨터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컴퓨터가 아닐 때가 많아요. 아.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컴퓨터가 뭐 수백 대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은 옛날에 샀는데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컴퓨터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엑스레이 장비를 뭐 굴린다거나 뭐 네. 업데이트 거의 안 시키고 아무도 보지도 않고 창고에 가면은 뭐 수백 대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에 연결은 돼 있고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감염이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랜섬웨어가 이제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랜섬웨어는 랜섬 이게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랜섬웨어에 이제 감염이 되면 당신의 데이터는 암호화되었습니다. 그럼 시작이 되죠. 그럼 이제 망한 거예요. 나는 만질 수 없는 컴퓨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랜섬웨어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거든요. 이제 그 아주 유명했던 랜섬웨어인데 2017년 5월 12일 그날 딱 이제 발견된 건데요. 150개국에 30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워너크라이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컴퓨터 한 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까지 감염시키는 특성이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병원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워너크라이를 이제 분석을 사람들이 이제 자세히 해봤는데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여기에 사용된 그 윈도우즈 공격 그 방법이 놀랍게도 미국 이제 정보국이 있어요. NSA라고 미국 정보부인데요. 정보국에서 비밀리에 만들었던 MS를 해킹하기 위해서 그것이 유출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는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하기에는 너무나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어떤 공격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아예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이건 혹시 북한이 북한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아니죠. 북한에 정말 그런 역량이 있나요? 그게 그렇게 될까? 또 얼마 전 기사에는 그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꽤 된다. 아 그런가요? 북한이 네, 사실 그걸로 버텼다. 네,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미 벌써 미소 냉전은 끝났지만 이제 세계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에 돌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킹은 이제 개인의 단순한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거 다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네네.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슈퍼 무슨 컴퓨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킬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서 이걸 누가 준비하는지를 알 수도 없고 정부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발표 안 하니까 일종의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잖아요. 정말 이제 정부를 믿을 수 있냐는 건데 특히 IT 문제에서는 정부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미국이죠. 전 세계의 모든 IT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고 인터넷을 깐 나라가 미국이고 그렇죠. 정보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이 정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그 유명한 이제 2013년 이제 스노우든 사건이죠. 미 메릴랜드주 국가안보국 청사 깊숙한 곳에 있는 특수부대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지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해커 등 천여 명의 정보팀이 상주하며 지난 6년간 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을 운영해온 것입니다. Well, I sitting my desk certainly had the authorities to wiretap anyone from you or your accountant to a federal judge to even the president if I had a personal email.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프리즘 프로젝트예요. 프리즘 프로젝트. 이제 프리즘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는데 NSA, 미국의 정보국이 이 세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세계예요, 세계.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 정보를 통째로 이제 감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청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 대서양 해저에 깔린 케이블이 있거든요.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이 결국은 전선이기 때문에 뭐 태평양이건 대서양이건 지나갈 때 해저에 케이블을 깔아야 돼요.
해저 케이블에다가 직접 외부에서 전선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붙여가지고 거기로 지나가는 데이터를 몽땅 다 뽑아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전 세계 망이 해저로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돼 있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써요? 무선 통신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통째로 그걸 붙여서 뽑아내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진행이 됐고, 그에 대해 사과 안 했고요. 여전히 이 사람은 간첩죄예요. 국가 정보 기밀죄고, 미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스노든이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거고, 그걸 고발한 내부 고발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좌우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 에드워드 스노든은 반역자다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2014년 그 다음 해죠. 네. 2014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은 공공 서비스 부문의 퓰리처상을 받아요. 공공을 위해서 이제 훌륭한 기사잖아요. 이게.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해킹이나 이런 그 정보 보안 이런 문제들이 참 이제 가슴 아픈 수준에 와 있지만, 원래 해커라는 단어는 원래는 굉장히 좋은 뜻이었어요. 원래 해커의 뜻이 뭐죠? 해킹? 원래는 이게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그 MIT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서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놀이로 즐기는 행동을 할 때 그거를 해킹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의 생각은 원래 이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정보의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이 정보만큼은 어떤 특별한 단체의 독점 없이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침투하는 것도 그 컴퓨터가 막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들은 다 공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스 코드는 만들면 다 공개하고 누구나 다 공짜로 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해킹이라는 걸 되게 좋은 뜻으로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과연 통제 없이 어떤 이런 선의만으로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은 생기는 거죠. 네. 미래에 진짜로 중요한 범죄들이 여기서 벌어질 텐데, 네. 문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정체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어떤 것들은 아마 개인의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연결된 이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서는 보안에 그에 합당한 관심과 예산이 투입되어야지만 우리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그렇죠. 정보를 지킬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기법을 써서 그 사건이 해결된 아주 유명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010년 12월 23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 시점인데, 그때 인터넷의 한 사이트에 아주 끔찍한 사진이 하나 올라와요. 예. 그 사진은 보통 우리가 이제 빵집에서 사 먹는 밤식빵 안에 쥐가 기억나요. 네.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식빵 사이로 보기에도 흉측한 쥐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입니다. 이 사진들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고, 해당 식품 업체는 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진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게시자의 신원 파악이 우선이라 보고 IP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 사진 자체가 너무 끔찍했고, 예.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때에 제과점의 매출이 뚝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혐오스럽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 놀랍게도 이 사진은 이제 조작된 거죠. 조작된 거란 뜻은 쥐를 식빵에 넣어서 식빵을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범인 이 사진을 올린 이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되었다고 했던 그 제과점 근처에서 제과점을 하던 동종 업종의 경쟁 업주였던 것이죠. 범행을 결심한 김 씨는 아들에게 만 원을 주며 경쟁 제과점에서 식빵을 사오라고 시켜 해당 업체의 구매 영수증과 비닐봉투를 입수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매장에서 제빵사가 퇴근한 틈을 타 쥐를 넣은 식빵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PC방에서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자리를 옮겨가며 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때 그럼 과연 그 식빵이 어느 식빵인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식빵은 다 그렇죠. 식빵인데. 식빵에 지분이 없으니까. 식빵은 그냥 식빵이잖아요. 식빵이죠. 그때 이제 국과수에서 이걸 조사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 화학적 지문, 동위원소를 이용한 화학적 지문 기법이 사용돼요. 그 빵집에서 나온 빵들과 밀가루 거기에 있는 것의 동위원소 비율과 지금 의심받고 있는 제과점의 밀가루나 거기에 있는 빵들, 그것들의 동위원소 비율을 비교한 거예요. 아. 이쪽이랑 같은 거죠. 그 여기 물질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데 화학적 지문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과원은 주식빵의 겉모습이 김씨 매장에 있는 빵틀과 일치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또 나트륨 등 빵의 성분 역시 김씨 매장의 식빵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한 일이니까 혹시나 다른 제빵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치를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염치는 없지만 지금 이런 장면들이 자꾸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가족들에 있는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피해들이 있을까요?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어린이와 임신부 등 120여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국의 병원에서 원인 불명의 특발성 간질성 폐렴으로 47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학약품이에요. 가습기라는 게 이제 물이 있는 거라 금방 거기가 세균에 감염되기가 쉬워서 원래는 자주 닦아야 되는데 이거를 가습기 물에 타면 닦지 않아도 세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독 효과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거, 네. 사실 어떻게 들으면 되게 혹하는 이야기고 네. 옛날에 그 정부에서도 공무원들 방에 그 많이 썼대요. 관리가 깔끔하게 되니까. 지금 썼던 것 같아. 저도 썼어요.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멍청이야 나도. 그러니까 살균제인데 여기에 들어간 약품들이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은 정화조를 닦는 데 쓰이는 약품이에요. 아, 락스 이런 거? 약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이 가습기에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아직 굉장히 종류도 한 뭐 수십 가지가 되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옥에서 만들어졌던 거였죠. 그게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건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94년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죠. 처음에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주로 이제 유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2006년쯤에 이제 그 아산병원의 한 의사분이 아이들이 자꾸 죽는데 폐가 이제 섬유화된다 그랬어요. 폐가 굳어서 죽어요. 세균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유전도 없고 뭐 요인을 몰라요. 근데 너무나 많이 이제 죽으니까 그 자기가 아는 소아과 의사들한테 메일을 쫙 뿌렸대요. 50대를. 혹시 이런 증세가 있냐. 나만 보는 건가. 여기만 생기는 건가. 정말 놀라운 일은 수많은 의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로 봄에 많이 죽고 여름 되면 다 사라지고 모르겠다. 여름엔 가습기를 안 트니까. 여전히 모르는 거죠. 이유를.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사실까지만 알아내서 이거 논문을 썼대요. 이제 소화에 대한 어떤 병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병. 이제 정작 이제 이 원인이 밝혀진 건 2011년인데 2011년에는 임산부들이 똑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가 이제 섬유화되는 이유로 다 이제 막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같은 병원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 이제 역학조사를 의뢰해요. 2011년이에요. 판되기 시작한 게 94. 그러니까 무려 17년간 이제 이게 방치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의뢰가 들어가자 몇 개월 만에 딱 답이 나와요. 가습기 살균제.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실 이제 부모들, 남편들이 아이를 위해서, 임산부를 위해서 가습기를 그렇죠. 트는데 겨울 내내 그걸 맞고서 주로 봄에 죽는 거죠. 정부에 보고된 것만 220명 정도가 이제 실제로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92명인가가 이제 사망한 케이스였고요. 가습기 살균제는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 판결이 결국은 그게 진짜 어이없게 났죠.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목기 같은 경우는 유죄 판결이 나왔죠. 이게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자고 하는 건데 과학기술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것이 어떤 영향이 올지는 아무도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돼요.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거를 당시 정부에서 관리 부처에서 제대로 이걸 테스트 안 한 거예요. 그 기업에서도
이거는 합법적인 정부의 승인을 받은 거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지금 그 증거들 갖고 있기가 쉽지 않고. 이거와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이제 입증이 쉬운데 그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간섭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책임 묻기는 정말 정말 어렵죠. 가스피 살균제 피해자가 67만 명에 이를 거란 예상이 숨진 사람이 1만 4천 명으로 추산된다는. 하지만 사망자 가운데 정부의 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한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 올해 초에 이제 판결이 나와서 좀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던 게 또 다른 회사들이거든요. 그 회사 제품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소송 걸었던 것들인데 이건 또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옥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이죠. 이 제품을 썼다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이들은 모두 835명, 이 중 12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업체 측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게 그 과학자들한테 결국은 자문을 맡겨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과학자들이 쓰는 문장이 명확하게 뭐 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판결문처럼 쓸 수는 없으니까. 아주 전형적인 과학자들의 어떤 문장들을 쓴 것 같은데 이제 문장을 관계가 없음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근데 그 결과를 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는 상황에서 정작 그 조사를 했던 과학자들은 자신의 의견은 그게 아니었다. 관계가 있다는 뜻인데 뭐 그런 또 논란이 있었어요. 책임을 물으려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형사는 진짜 다른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과학의 특성상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못했을 뿐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DMR-DMIT에 흡입 노출된 쥐의 상부 피에서 염증과 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석은 편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제 서양에서는 1957년에 독일에서 개발한 약이 하나 있었는데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었어요. 탈리도마이드는 이제 진통제인데 뜻하지 않게 이 진통제가 그 산모들의 입덧을 약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모들도 이걸 쓰기 시작하는데 그 약이 태아에게 미칠 영향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 조사는 되지 않고 진통제에 대한 효과를 조사할 때 문제가 없었으니 뭐 산모가 먹어도 괜찮겠지. 결국은 당시엔 몰랐지만 수많은 산모들이 이 약 때문에 이제 기형아를 낳게 돼요. 처음에는 원인을 모르는 기형이죠, 계속.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미국은 희생자가 거의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이제 미국에다가 이걸 팔기 위해서 이제 승인 요청을 했는데 FDA에 있었던 프란체스 체이시란 분이에요. 당시 이제 그 조사관이죠. 이걸 승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입덧에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홍보를 하는데 태아에게 안전한지 테스트를 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약회사가 예상할 수 있지만 큰 회사거든요. 이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해요. 빨리 이거 통과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사실 말단 공무원인데 여섯 차례를 심사를 요청했으나 여섯 차례를 거부했다고 돼 있어요. 야, 아주 올곧은 공무원이네요. 결국은 허가가 나기 전에 이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웅이 돼요. 지금도 우리가 FDA 승인을 얻으면 그거는 안전하다고 믿는 이유는 바로 이 첼시 때문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의 훈장을 받죠. 전 여기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기술이라는 거, 이것이 좋은 점이 물론 있고 편리한 점이 있지만 정말 그걸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생길 수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예요. 우리가 예상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그 통제와 감시와 의심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침묵의 봄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사실 생물의 입장에서 되게 희한한 종이에요.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생명체는 이렇게 나가보면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거든요. 풀에 벌레가 있고 저 산에 새가 있고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호모사피엔스는 되게 지금 이 안에 보세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저도 사실 우리 집안에 벌레 한 마리만 들어와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거든요. 네. 우린 그런 종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잘 협력을 하지 않고 다른 종을 다 이렇게 배격하면서 나한테 걸리적거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생명체가 나타나면 다 죽여버려요. 다 없애버릴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다 없앴죠. 호랑이고 뭐고 인간한테 위협이 되는 동물은 우리 주위에 없어요. 그렇죠. 작은 곤충이나 이런 해충조차도 선별적으로 죽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다 죽는 거죠, 생명체들이. 그 인간이 뭐라고 하려고 하는 짓들이 다 민폐더라고요, 자연한테. 과연 우리가 지구의 주인인가? 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지구의 세입자예요. 우린 세입자인데 왜 우리는 다른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인류가 자연에 대해서 행하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정말 가장 큰 적은 편리예요, 편리. 이 문제의 해결이 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지만 어떤 잘못된 특정 범죄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면은 오히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경이나 이런 문제의 해결은 집어서 없애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야지 해결되는 건데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버려두라지. 제가 좋아하는 박준 시인의 시집 가운데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 문장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가꾸는 것이다. 이건 인간과 자연의 문제만은 아니고 다른 인간, 다른 국가,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 그들을 내가 원하는 곳에 틀에 맞춰서 넣으려고 하기보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공존할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노력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장항주 감독께서는 인천공항을 다녀오셨어요. 네, 항공기가 이착륙하잖아요. 네. 이착륙하는 게 가장 잘 보이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요? 전망대가 있고. 네. 이제 거기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항공기 범죄. 비행기에서, 기내에서. 네. 네.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위험한 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그래서 무기력한?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절대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는 거는 정말 싫을 것, 정말 싫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강력범으로 구분되는 하이제킹, 예, 항공기 공중 납치죠, 납치.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하이제킹이 왜 하이제킹인지 윤종신 씨는 아시나요? 하이제킹? 제킹이 어떤... 모르겠어요. 하이는 뭐 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미국 금주법 시대에 밀주를 만들잖아요. 네. 밀주를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할 거 아니에요? 몰래몰래. 네. 경찰들 눈을 네. 피해서. 그 밀주 차가 지나가면은 마피아들이 막는데요. 탈취하는 거죠. 밀주차를 또 탈취하는 거예요. 그때는 거의 금이니까. 그렇죠. 술이. 네. 그래서 그 차를 막아왔고 아. 총을 겨누면서 운전사한테 하이잭! 하이잭? 안녕 잭? 이렇게 사, 잭 사람 이름 할 때 잭이에요? 예, 미국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래요, 당시에는. 아.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어떻게 말해? 뭐 이런 느낌. 철수야. 안녕 철수야? 아. 뭐 그래서 그럼 거기서 하이가 하이 인사할 때 하이예요? 인사할 때 하이예요. 아. 네. 그걸 거기에서 따서 하이제킹. 근데 그거 좀 태워달라는 건 뭐라 그러죠? 우리 히치하이킹. 히치하이킹. 그거 뭘 몰라요? 몰랐어요. 아, 뭐 다 허점들이 있어요. 그것도 혹시 뭐 사람 이름이에요? 그거 몰라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70년대에 거의 이제 절정이었다 그래요. 하이제킹이 어느 정도였냐면. 68년에서 82년 사이 14년 동안 684건의 하이제킹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는데 그게 8일에 한 대꼴로 공중납치. 되게 허술할 때였구나 그때. 사실 8일에 한 대면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비행기가 공중납치 당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진짜. 상상도 못해. 그리고 우리가 하이제킹들은 대부분 외국의 일들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렇죠. 한국도 하이제킹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게 이제 하이제킹 사건 69년도에
강릉에서 김포로 가던 비행기에 강릉 김포? 예, 예. 51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제 이륙을 했는데 1969년 12월 11일 낮 12시 25분 승객과 승무원 51명을 태운 대한항공 소속 YS-11기가 서울을 향해 강릉공항을 막 이륙하고 있었다. 이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북한 공작원 아... 네. 기술을 북으로 돌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가 그 칼기가 네. 북한으로 갔죠. 그래서 함경도의 선덕 비행장이라고 내렸어요. 아 넘어갔어요? 네, 실제로. 35분 후 서울발 비행기는 엉뚱하게도 휴전선을 넘어 원산 선덕 비행장에 착륙했다. 어, 와 네.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실제로 내려서 그 중에 이제 그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무원 두 분 그리고 나머지 승객 일곱 분은 아직까지도 못 돌아왔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승객들 일부만 한국에 이제 귀환이 되고 외래 여관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당한 납북자들은 잔인하게 증기고문을 가해 정신 이상자까지 냈으며 쉴 틈 없이 괴롭혔다고 폭로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직 못 들어오셔가지고 그 가족들은 그 아무 죄도 없는 분들. 그렇죠. 네. 지금 생사의 분은 잘 모를 텐데. 알 수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서 제가 42년인가 응? 엄마, 나 경기. 안녕하세요. 언니. 왔어? 엄마, 엄마. 아, 좀 나와 이제. 자, 그냥 들어가. 69년도에 이 하이재킹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보안 승무원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게 뭐냐? 경찰관을 승무원 복을 입히는 거예요. 무장한 경찰관. 아, 네, 네. 실제로 보안 승무원이 하이재킹을 막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네. 이게 이제 요 69년도 사건 이후에 한 13개월이 지나서 네. 71년도 1월에 속초에서 김포로 가는 칼기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당시 기장님의 회고한 내용을 봤더니 이륙한 지 한 20분 만에 1만 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커다란 폭음 소리가 들렸다. 아. 바로 뒤에서. 네네. 조종실 문이 폭탄으로 부서지고 선체에 20에서 30cm 정도 되는 구멍이 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막 막 그 이산수기 떨어지고 막. 네, 난리가 나가지고 승객들 막 울부짖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조종사분들 뒤를 돌아봤더니 납치범이 한 손에 폭탄을 들고 북으로 기술을 돌려라. 사실 북한 공작원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 월북하려는 사람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범인 김상태 집에서는 폭약과 항공기 납치에 관한 기사철이 나왔는데 이때 잽싸게 기장님이 항공기가 납치됐다. 이걸 빨리 소식을 이제 보냈는데 이때도 그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코드 번호가 있대요. 암호 코드 7500이 우리의 비행기가 납치됐다. 지금 현재 7500. 전투기 두 대가 우리나라 비행장 군 비행장에서 떠서 납북되고 있는 칼기를 에어 싸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 너무하네요. 거의 뭐 준 전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납치범이 물어본 거예요. 기장한테 저 밖에 비행기 뭐냐? 저거 뭐냐? 저 전투기 아니냐? 기장님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북한 영공에 왔기 때문에 미국이가 온 거다. 아 거짓말을 했구나. 그렇죠. 또 이때 승무원 한 분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기내방송을 어떻게 하냐면 승객들한테 지금 우리는 납치돼서 북한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와. 갖고 있는 신분증을 모두 찢어주세요. 이런 방송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승객들이 막 난리가 울부짖으면서 신분증을 꺼내고 막 난리를 쳤으니까 납치범은 믿은 거죠. 확실히 북한 땅으로 비행기가 들어왔구나. 납치범이 다시 한번 창밖으로 이 비행기를 확인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확인하는 순간에 보안요원이 차고 있던 권총으로 머리를 네, 향해서 사살합니다. 그래서 즉사하죠. 현장 즉사하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납치범이 들고 있던 폭탄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뇌관이 터진 거예요. 네, 뇌관이 터진 거죠. 비행기에서 두 번의 폭탄이 터진다는 건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이때 그 이 조종사분 중에 한 분이 그 전명세 씨라는 분이 그 순간에 이 폭탄을 덮은 거예요. 몸으로? 아, 몸으로.
몸으로 덮어서 최악의 상황을 면했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 그렇죠, 그분 이분 돌아가셨죠. 아이고. 네, 이분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한테는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 보안 승무원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됐죠.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바뀌었대요. 아, 94년에서 이제 남북 긴장 관계가 해소되면서 예, 보안 승무원을 경찰이 아닌 이 승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하게 돼 있는데 이 테러를 겪은 선진국들,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보안 승무원이 그래서 한 명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맨 앞자리나 맨 뒷자리 타고 있대요, 항상. 그렇게 위치를 알려줘도 되나요? 어? 실수! 9.11 테러 때는 아예 얘네들이 그 교육을 받잖아요. 예, 예, 예. 직접 그 손으로 잡아서 운전을 하거든요. 테러 보면 진짜 직접 운전했다고? 운전을 해요. 네. 수동 운전으로? 네, 그러니까 그 수동 조정. 운전을 해가지고 아. 그래서 직접 박는 거죠. 사실은 최악의 범죄라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9.11. 어, 근데 다 기억하시죠 그때 어디선가 그걸 TV를 네, 다 그렇죠. 보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안 지워지죠. 그때 이제 미국 뉴욕은 낮이었고 우리는 밤이었죠. 저녁이었어요. 저는 콘서트 네. 연습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일이 생겼대 그래서 TV를 급하게 켰던 기억이 나고. 비행기가 그로 가고 있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데 진짜 거기에 비행기가 충돌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게 된 거죠. 와, 네. 저는 그때 사부 연수원 1년 차 동네 슈퍼에 라면 사러 갔다가 천장에 붙여놓은 TV에 그렇게 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돈을 계산을 못 하고 계속 같이 있고 그 주인 아저씨도 계속 같이 이렇게. 우리는 생생하게 뭔가를 먹으면서 일을 아니, 하면서 9시경 그 생방송 중계를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을 했죠. 처음에 네 대 비행기가 무섭더라고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공중에서 이제 미국 영공에서 납치가 되는데 근데 첫 번째 납치된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북측 타워를 타격을 하죠. It was 8:46 in the morning. That's when this stopped even resembling a normal day. 북측 타워를 타격을 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 이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있을 때 다시 남측 타워로 두 번째 비행기가 이제 충돌을 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미사일 폭탄 같은 거 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타격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생각지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휘발유가 되게 무서운 폭탄이에요. 사실은 휘발유라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9.11 테러에서도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얼마 안 돼서 바로 작전을 피거든요. 황금연료를 많이 싣고 가기 때문에 거대한 폭탄이 되는 거죠. 거기가 하나의 폭탄이에요. 이 공중 납치된 세 번째 비행기가 미국 펜타곤. 네, 펜타곤. 미국인들의 자존심, 펜타곤을 타격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비행기가 펜실베니아 남쪽 산악지역에 떨어져요. 네 번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워싱턴 DC 쪽으로 갔기 때문에 백악관 아니면 의사당이 목표였다. 그런데 이제 승객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수가 다시 꺾이면서 펜실베니아 쪽에 이제 추락을 한 것으로 추정이 이제 돼요. 이 네 번째 비행기 유일하게 테러범들이 조종실을 장악하지 못한. 그 테러가 우연히 그 시간 그 장소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안 좋은 거. 나도 저기 있을 수 있었고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나 대신 지금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나 대신 죽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애도가 좀 큰 것 같아요. 9.11 테러 이후에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뭐 보안 검색이 맞아요.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달라졌고요. 항공기 내부에서는 조종실 문 엄청나게 센 소재로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폭탄이 터져도 조종실 문을 지킬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이제 조종실 안에서 잠금 장치를 누르게 되면 조종사조차도 한동안 조종실 밖을 못 나가. 어 정말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조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조종실 밖 복도에 CCTV가 설치가 됐대요. 그래서 똑똑똑 노크 하는 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승무원을 위협하고 똑똑똑 노크를 했다 그러면 안에서 누군지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CCTV가 달려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가위나 문구용 칼을 갖고 탈 수가 있었대요. 그 액체류. 액체류 맞아요. 예, 100ml 이상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행기에 갖고 못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면서 겪는 문화는 2001년 이후에 다 생긴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때 뭐 라이터 같은 거 뭐 몇 개 이상 못 가고 이거 다 그 검색대 앞에 뭐든지 다 버리 물통 버리고 이러는 문화는 그 이후에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 공격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본토에. 본토가 이 미국의 방공망 자체가 저게 초일 강대국이 맞나? 라고 의심할 정도로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미국 영공에 당시에 수천 대의 항공기들이 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비행기가 납치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몇 대가 납치된지도. 그래서 모든 비행기의 교신을 막 하면서 완전히 그냥 그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납치됐을 거라고 추정되는 비행기 쪽으로 이제 전투기를 띄워요. 미국 공군에서는 격추시켜야 된다. 격추시켜야 된다. 교전 명령을 기다려요. 교전 명령을 기다리는데 결정을 못 한 거죠. 근데 제가 자국민이 사실... 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국민이 타고 있고 이게 그리고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 영공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항공기가 공중 납치를 당해서 어딘가로 향해 온다면 서울 지역으로 오고 있다면 우리가 결정권자면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어렵죠. 그런 생각들을 사실 좀 그 정의의 문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의론이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목숨을 살리고 해서 한 명을 죽여도 되냐? 그게 정당한 거냐? 답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자살 테러로 보인다. 사실은 누구도 정답을 모르잖아요. 사실 그 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화폐 위조와 관련된 아마 가장 그 유명한 사건은. 77246 위조 지폐 사건이에요. 77246. 77246. 5,000원권 지폐를 위조한 것인데 근데 일련 번호가 이거는 하필이면 다 77246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위조 지폐에 붙여진 그 이름이고요. 5,000원권 위조 지폐는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모두 2,045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7246이라는 일련 번호가 들어간 위조 지폐가 모두 1,900여 장이 발견돼 전체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발견이 됐는데요. 최근 3년 동안 13,000여 장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790장보다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건 놀랍게도 한 사람이 2004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거 유통을 시켰던 거고요. 아, 썼구나. 네, 5만 장 가까이 만들었다니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은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얇은 종이 세 장에다가 이제 인쇄를 해요. 앞면, 뒷면, 그다음에 지폐 보시면 이렇게 위조 방지를 위해 만든 아, 네. 희미한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사하기 위해서 중간면 그래서 세 개를 만들어서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네. 딱 붙인 거예요, 이렇게 세 장을. 진짜와 비슷한 얇은 종이를 사용해 쉽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보면 바로 알죠. 하지만 이제 이 지폐를 사용할 때 주로 노인들이 보통 있는. 아... CCTV가 없고 노인이 운영하는 가게만 골랐습니다. 위조 지폐로 껌 한 통을 사고 거스름 돈을 챙겼습니다. 아주 싼 걸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5천 원이니까 뭐 거스름 돈 이제 그걸로 이제 돈을 가서 만들어 간 거죠.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지폐와 나란히 놓고 봐도 가려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만든 가짜 돈은 2억 2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금년 들어와가지고 5천 원권 위폐가 증가세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군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걸 잡아야 되는데 잡히지가 않고. 그게 은행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시중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몰랐고 이게 은행에 들어올 때마다 잡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제 검사하니까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2007년에 정부에서는 원래 계획보다 5천 원권만 땡겨서 1년 먼저 바꿔요. 이거 못 잡아가지고. 지난 83년 이후 20여 년 만에 바뀌는 것. 한국은행은 위조가 가장 많은 5천 원권 세도는 내년 상반기에 발행하고 새 지폐는 컴퓨터나 컬러 복사기로 위조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첨단 기법이 사용됩니다.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변하는 기울이면 숨어있던 만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모두 7개 위변조 방지 장치가 새 지폐에 도입됩니다. 국권이 은행으로 들어오면 은행에서 폐기하니까 신권은 또 이제 대폭 그 보강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위조 지폐를 찍고 있었고 국권을 만들고 있었고 네, 국권이죠. 바꾸긴 쉽지 않으니까. 사실 5천 원짜리를 김 씨가 선택한 이유도 만 원짜리에는 충분히 많은 그 방지 기능이 있어서 너무 어렵고 잘 아는 사람이군요. 그다음에 천 원짜리는 해봤자 마진이 안 된대요. 그렇죠. 원가가 원가가 아닌 사람 되게 주도적인 사람이네. 5천 원권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금방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국권이 줄어드니까 사용하게 될 때 위험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꼬리가 안 잡히는 거죠. 8년에 걸쳐서 구형 5천 원권 4만 5천 장을 뿌렸는데 결국 구멍가게 주인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 한 스포츠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 범인을 잡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뭔가 사가면서 돈을 내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5천 원짜리 국권이에요. 2013년이면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6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국권이 있으니까 신기해서 이제 따로 놨던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또 우연히 그때 자기 지인도 야 요즘에 내가 뭐 하나 지폐가 생겼는데 이 봐봐 이게 두껍고 되게 신기하지 않니? 하면서 아 이거 위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니고, 신기하다. 신기하니까. 위조 지폐 볼 기회가 없죠 잘. 근데 그걸 두 개를 딱 봤더니 거기 이제 77246. 똑같은. 똑같을 수는 없거든 번호가. 인연번호가. 그래서 이거는 위조 지폐구나. 위조 지폐구나. 그래서 그거를 붙여놓고 6개월 가까이 이상한 사람이 오나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참 준법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범인이 이 집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와, 다시 온 거예요. 설마 이 사람이 그 유저범이라고 생각은 못 하고. 왜냐하면 재유통된 사람이 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해줬대요. 딱 보고서 아 이거 똑같은 거네. 이거 유저 지폐니까 빨리 가서 신고하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놀래야죠. 어머 모르죠. 유조 지폐라고요?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동요하지 않고 네 하고서 지폐를 받아서 지갑에 넣었는데 지갑을 보니까 5천 원짜리가 이만큼. 아 거기서 아줌마가 딱 본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한국은행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77246 위폐가 988장이나 발견된 겁니다. 김 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 1년간 다양한 화폐를 위조해보고는 가장 완벽한 5천 원권만 집중적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이런 구멍 가게 와서 돈을 쓴다는 자체가 너무... 부족한 돈을 조금이라도 메꿔볼까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게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게 금액이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근데 번호를 한두 개라도 좀 바꾸면 안 되나요? 왜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 이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아, 제가 보기에는 2억 5천을 찍어서 실제로 가져가는 2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비용을 써야 되니까. 뭐 그렇겠죠? 인건비, 인건비. 아니 근데 그 노력과 애씀을 일을 하시면 그러니까요. 그 돈 버셨을 것 같은데. 그 노력으로. 네, 그 노력으로. 오늘 저희가 갔을 때 그 유조 집회 판별법 그런 것도 봤는데. 5만 원권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여기 이 두 군데에 있는 홀로그램이죠. 각도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특히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은색 선은 입체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시면 입체 모양이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 다르게 네.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희미하게 이제 신사임당 얼굴이 네. 보이거든요. 각도를 바꾸면 빛을 비추면은 이렇게 봐도 보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유저범을 유저했던 거죠. 세 겹을 띄워놓아가지고 이 뒤에 이 5만이라는 숫자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바뀌고요. 뭐 5만 가지가 들어있고요. 이런 장치라든가. 네.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요. 이걸 자외선에 넣었을 때만 보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 은행에 들어가면 바로 한 번에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조 방지 기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를 이제 위조하는 건데 큰 중죄예요. 엄청 큰 죄더라고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거든요. 그렇죠. 2년 이상이라는 건 이제 요즘 뭐 이전부터 30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죄죠.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8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8년형을. 그러니까 사실 이 위조가 굉장히 중죄인 것은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국가 경제 자체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집회가 있었는데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이 집회를 위조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함. 집회 이렇게 써있어. 그 집회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적국의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혼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지폐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적국의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혼란을 가르치기 위해서.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상대로 벌였던 이제 베른하르트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작전은 1942년에 이제 시작된 건데 화폐를 만드는 그 전문가들을 유태인 수용소에서 차출해 가지고 작센하우젠 수용소의 19구역에 그 전문가들을 모아요. 그다음에 파운드화를 만들어서 원래 계획은 그거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비행기로. 왜냐하면 그 지폐를 많이 만들긴 했는데 이 작전이 시작됐을 때쯤에 벌써 제공권을 벌써 독일군이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이 지폐를 결국 그 뿌리지 못하고 각종 작전에 사용해요. 그 외국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들은 가서 파운드화를 완벽하게 위조한 걸로 사오는 거죠. 잘 만들었나 보죠, 되게? 아, 당연하죠. 독일의 기술력이 국가가 하는 거니까. 전쟁이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 파운드의 양이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양을 만들었대요. 실제 일본도 중일전쟁 때 중국 지폐를 만들어서 뿌렸었고요. 그에 대응해서 바로 이제 중국도 엄청나게 화폐를 또 찍어서 새 화폐를 만들고 저희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25 때 북한에서 남한 지폐를 찍었었고 그래서 우리도 급하게 화폐 개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폐의 역사를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종이잖아요. 종이죠. 상당히 많은 범죄의 동기는 이거를 이제 얻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과연 이제 돈이란 뭘까? 이제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유조 지폐의 역사에서 특히나 이제 그 물리학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뉴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주 나오죠, 여기. 그 주식 그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 아마 1697년일 거예요. 뉴턴이 조폐국 감사로 이제 임명된 것이
그 당시 뉴턴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은화를 제작하는 거예요. 은화 제작.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가짜 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뉴턴한테 주어진 일은 은화를 만드는 그 유조법들을 찾는 거. 근데 거기서 제 질문 하나 하면, 우리가 주화를 보면 여기 잔잔한 이런 금이 있잖아요. 그걸 뉴턴이 만들었다고 그러던데요. 그 얘기를 저도 많은 그 신문 칼럼에도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은화를 그 정량이 되지 않도록 겉에를 깎아내가지고 조금씩 깎아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깎은 다음에 계속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막으려고 동전 보시면 끝을 이렇게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옆에. 이 톱니바퀴를 넣어서 이 끝에 갈아내는 걸 막았다는 건데요.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유조를 할 때 이제 겉에만 은으로 금으로 하고 안에는 이제 구리로 하는 게 아주 오래된 전형적인 수법이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특별한 종류의 돌인데 그 돌에다가 이걸 긁으면 이게 묻어 나오잖아요. 네. 묻어 나올 때 이 함량이 다른 것들은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한 이 돌을 시금석이라 그래요. 아, 그래서 시금석. 거기서 나온. 아, 그게 시금석이군요. 시금석이라는 게 아주 옛날에. 아, 척척박사, 척척박사. 근데 우리가 쓰는 용도를 왜 쓰였을까요, 시금석? 뭔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이걸로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테스트해 본다. 기준과 비교한다는 거니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뉴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은을 계속 찍어내는 걸로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건 종이에다가 돈을 쓰고 이제는 이 돈이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약속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종이의 가치를 어떻게 믿어요? 처음 종이돈 나왔을 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이는 언제든지 은행에 가져오면 가장 가치가 있는 금속인 금과 교환해주는 조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준 지폐로서 가치를 보증한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이 화폐의 가치란 거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지만 원래 만든 이유는 상품을 교환하기 위한 중간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는 금융이 가장 중요해지고 심지어 계좌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종이의 유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 화폐 자체를 유지할 일은 없어지지만 숫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바꾸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이 종이의 유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 화폐 자체를 유지할 일은 없어지지만 숫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바꾸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도 그냥 그 계좌 이체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화폐 뭐 뺏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이른바 코인 대박을 꿈꾸는 2030 세대는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뉴턴의 시대에 새롭게 도입된 지폐 시스템과 같은 과연 비트코인이 화폐의 역할을 할 것인가. 정부가 그 가치를 인정하거나 사람들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비트코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있는 숫자들이 의미가 있어. 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모두 믿으면 돼요. 그게 잘 안 된다면 지금과 같이 불안정성이 큰 막 널뛰기 하듯이 가치가 변하는 이 상황에서 아직 화폐라고 보기 힘들고 그 이 돈이라는 게 어이없게 만들어진 약속 같긴 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빈 껍질인데 빈 껍질이 자신을 백배 천배로 불리면서 이 자체가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믿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서로 다 상대적으로는 그 가치에 그래도 이게 연동이 막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라 법적 권리라는 게 항상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자유와 권력이 거기 화체돼 있는 거잖아요. 자유를 확보해 놓는 느낌. 근데 별로 자유가 요만큼 있어가지고요.